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산세. 끝자가 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가산금.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5페이지 밑에 두꺼운 글씨. 포인트가 뭐다? 성실한 이행. 이행자가 들어갔잖아. 성실한 이행을 안 했죠? 그래서 벌을 주는 게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이 가산세는 두 번째 줄 밑줄고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 세금 액수에 가산하는 거죠? 세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줄.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연체이자니까. 연체이자는 세금에 포함을 안 해요. 연체이자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연체방지를 위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제일 밑에는 뭐다? 의무불이행이에요. 중심 단어가 제일 아래 의무불이행. 그래서 벌을 준다. 벌과금 제일 아래. 좀 넘기라고 안 했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마지막 줄 확인하고 넘겼죠? 확인하고 넘겨야 돼. 퍽퍽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 특징. 자, 특징 나와 있다. 자, 두꺼운 글씨만 보면 돼. 2번. 자, 가산세는 해당 의무. 의무 불이행 시 내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에 뭐가 된다? 세목. 국세인 경우는 세목, 세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목이 된다고요. 세금이 된다. 알아들었죠?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그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하나는 뭐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나눠. 그래서 신고와 납부 불성실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4번 가산세의 구분 나와 있네요. 가산세의 구분 나와 있다. 봤어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잘 봐요. 무신고했다. 아예 신고를 안 했죠?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난다? 20%. 시험은 분수로 나와 100분의 20. 20%. 그래, 100분의 20. 나와 있죠? 두꺼운 글씨? 퍼센트로는 20%. 뭐 단순 무신고야. 아예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번. 과소 신고하는 거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적게 신고하면 10%가 늘어나. 과소 신고. 포인트가 뭐라고요? 2번에 과소 신고. 1번 일반 과소 신고는 두꺼운 글씨 100분의 10. 나와 있죠? 근데 잘 봐요. 이제 사기 부정이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를 했다는 거야. 사기 부정.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아예 신고를 안 해. 자, 칠판 보세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 과소. 이거 뭐예요? 뜻이. 다운 계약서를 썼죠?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했다. 그럼 이게 사기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박스 나왔잖아. 부정한 방법. 박스 나와 있죠? 오른쪽에 제일 아래 이중 장부를 작성했다. 거짓 증빙. 뭐 장부를 파기해서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거 은닉했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사기 부정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박스가.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시험은 유를 물어봐. 그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근데 왼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번에 2번 부정 100분의 40. 1번에 2번. 그리고 2번도 자,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1번에 2번도 사기 부정. 박스만 1번만 별 하나 딱 붙여. 36페이지. 1번만 붙이라고요. 사기 부정은 몇 프로가 늘어난다? 100분의 40. 40%.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사기 부정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단순 무신고는 세금이 20% 늘어나. 단순 과소신고는 10% 늘어나요.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조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난다? 40%.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에 박스 가운데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박스 이거. 결론이 이거잖아요. 박스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뭘로 구분한다?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한다. 그럼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1일. 그래야 납부하니까 만원당 3원씩부터 만분의 3. 그래서 납부 불성실은 만분의 3이라고 나왔잖아요. 만분의 3.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3% 이렇게. 위에도 나와 있고 만분의 3. 만분의 3씩부터요. 하루에. 그래야.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를 안 하면 계속 가산세가 붙어가요. 하루하루. 그래야 세금을 내잖아. 납부는. 1일 만원당 3원.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20. 내 다리를 딱 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잖아. 내 다리가 무 두 개지? 20. 적게 신고할 때는 2의 절반.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40. 그럼 사기부정하면 죽여 살려.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면 세법에서는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형.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느낌으로 간다. 그래서 사기부정한 방법이 나오면 무조건 40. 아닌 것은 20 아니면 10. 그리고 납부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하루하루 따져 지연 일수에 따라 만분의 3. 일명 뭐다? 만세. 숫자 배열이. 납부하면 시원하잖아. 만세. 세. 오 하면 틀려. 됐습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어떨 때 붙는다? 신고 납부라 하라 그랬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 벌을 주는 게 세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봐요. 가산금. 가산금은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부 기한 안에 뭐다? 포인트가 납부 기한 안에 뭐를 안 했을 때? 납부를 안 했을 때 붙는 게 뭐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냥 넘기면 나왔잖아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10번. 자, 쭉 내려와서 1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산금 제일 아래. 그럼 가산금도 여기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일반 가산금, 하나는 다시 가산하는 게 중자야. 중가산금. 중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가산금, 연체이자도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8. 38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포인트가 뭐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잖아. 그러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그래도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러니까 연체이자는 두꺼운 글씨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고지세에게 가산. 이게 실무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기 후금액이 되는 거예요. 연체이자가 붙은 거야. 고지세에게 가산한다는 얘기는 뭐를 뜻한다? 납기 후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왔죠? 납기 후금액이 옆에 찍혀 있다고요. 연체이자가 붙은 거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럼 연체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여기 칠판 주목하세요. 연체이자는 한 달까지. 한 달까지는 달날 일수를 계산하네. 3%부터. 그래서 오른쪽에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100분의 3. 3%부터의 3%. 100분비로 100분의 3. 자, 두 달째부터. 이제 두 달째부터는 중과산금이 붙어. 한 달에 이거는 3%가 아니라 몇 프로? 1.2%.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60월. 60월은 몇 년이에요? 60월은 몇 년? 5년. 그러니까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붙여. 왜 5년이에요? 해필.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소멸시효도 5년이야. 고지서가 날라오죠? 5년 안에 돈을 못 거두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돼. 고지서 날라오면 몇 년 버티면 세금 안 낸다? 5년. 이게 소멸시효야 세금도. 근데 연체이자도 무한대로 붙이면 안 돼. 왜 무한대로 붙이면 안 돼요?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죠? 그럼 정부가 졸지에 뭐가 돼버려? 사채업자가 돼버려. 그렇잖아. 한도를 두는 겁니다. 한도. 60월을 초과 못한다. 나와있죠 거기? 자, 그 다음 2번 주의예요. 그래서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원 미만이에요. 미만. 30만원 하면 틀려. 미만에 주의하고. 국세는 재정이 좋죠. 지방에 비해서 100만원 미만. 미만은 중과상금을 안 걷는다. 미만이에요. 그러나 3%는 무조건 붙는다. 그러나 중과상금은 연체이자를 너무 받치면 안 되죠. 지방세를 물어볼 때는 30만원인 경우 하면 틀려. 미만. 국세는 100만원 미만. 그리고 마지막 줄 100만원 30만원 미만은 두꺼운 글씨.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세목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목별로 합산한다,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A의 고지서. A의 고지서가 20만 원이야. 세금이 20만 원. 그럼 중과상금 안 붙이죠? 20만 원은 중과상금 안 붙잖아요. 3%만 붙잖아요. B 고지서. B 고지서도 15만 원이야. 중과상금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잖아. 3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붙이니까 정부가 꼼수 부릴 수 있지?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어 이렇게. 한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보내죠? 그 합치면 얼마야? 35. 그럼 지방세인 경우는 중과상금이 붙잖아. 그쵸? 따로따로 보낼 때는 안 붙여.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면 합친 안 붙인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 역시 세목별로 판단한다. 원래 없는 거니까 한 장의 고지서로 보내더라도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야. 30만 원 여부. 그래서 마지막 줄이 뭐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라고요. 그림. 그림 봐요. 자,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림 잘 봐요. 1월달은 이런 거 강의 안 해요. 자, 고지서 납기내 얼마 내라? 7월 말일까지 100만원. 납기 후금액 얼마 내라? 103만원. 이 3만원이 뭐다? 가상금 3%가 붙은 거예요. 자, 납기가 언제라고요? 7월 1일부터 언제라고 그랬어요? 7월 말일. 뭐 16일부터 이렇게 가죠. 7월 말일까지 내는 거죠? 얼마 내면 된다? 100만원. 7월 말일까지 100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100만원. 근데 사정이 있어서 오른쪽 화살표 언제 납부한 거야? 11월 20일에 납부했네. 원래 7월 말까지는 100만원만 납부하면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8월 말, 그 다음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이렇게. 그래서 언제 납부했다는 뜻이다? 11월 20일. 사정이 있어서 11월 20일 날 납부했잖아요. 그럼 연체했죠? 연체했으니까 연체이자를 붙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잘 봐요. 원래 세금이 100만 원이죠.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만 붙여? 3%. 이렇게. 그럼 3%가 얼마예요? 얼마? 3만 원.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이 얼마가 된다? 103만 원. 103만 원 찍혀 있죠? 저 어제 내가 대구 강의에서 이거 103만 원을 읽어보라니까 어떤 준만은 13만 원이라고 읽더라고. 이거 103만 원이야 이거. 13만 원이라고 읽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3%만 붙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째부터는 이제 뭐가 붙는다? 중과상금이 붙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가상금은 일할 계산이 아니라 정부 편의를 위해서 월할 계산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한 달이 돼버려요. 날짜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야 돼? 중과상금. 그럼 100만 원 곱하기 한 달에 몇 프로? 1.2%. 몇 개월 붙어요? 몇 개월? 1. 10월 31일이 두 달치죠? 그럼 20일이더라도 한 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치가 붙는다? 3개월치. 그럼 곱하기 3월이야. 그럼 중과상금은 몇 프로다? 3.6%. 그러면 얼마가 붙는다? 36,000원. 그래서 계산이 36,000원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총 납부할 세금은 100만원 플러스 3만원 플러스 36,000원이네. 36,000원을 3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거기 계산이 106만 6천원. 중요한 거는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이해 안 되면 책지어 두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3% 무조건, 중과상금은 1.2%, 몇 개월을 초과못한다? 60월. 이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를 풀 때는 뭐다?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몇 개월이야? 7월 말일까지죠? 7월 말. 8월, 9월, 10월, 11월이잖아. 그럼 원래 4개월이잖아. 4개월. 그럼 1개월치는 여기서 계산했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거 마지막 달 10일에서 뭐를 빼면 돼? 7. 10일에서 7 빼면 몇 개월이야? 4개월. 그럼 여기서는 1개월치 계산됐죠? 그럼 여기는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아, 10일에서 7을 빼. 그럼 몇 개월이야? 4개월. 1개월을 꺾어야지. 그럼 중과상금은 3개월치라고요. 이렇게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키워봤어요? 이 애들은 언제 속을 가장 많이 새기나요? 요즘 애들은 사춘기 때, 중1이 때 속 새겨요 안 새겨요? 우리 애들은 중1이 때 수없이 속을 새기더라고. 졸업할 때까지 속 새겨. 그러니까 요즘은 끝까지 속 새겨요. 속 새기는 애들은 그다 캥거루 죽이 계속 많아져. 그냥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끝까지 속 새겨. 강하게 키워야 돼 애들은. 우리 막내 애미가 오냐오냐 키우잖아. 애가 뭔지도 몰라 애가 지금. 계속 속색일 녀석이야. 내가 알아. 부모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죠? 애 보고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자, 그래서 중과상금이다. 중1이 때 속을 많이 새긴다 이거지. 5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알아들었나요? 5년 졸업할 때까지 속색이는 거야. 절로 들어가지도 않고 속색이요. 속색이니까 산에서 새가 우네. 새가 울어. 국새. 뻐꾸기가 울어. 빼꾹 빼꾹. 빼꾹 빼꾹. 뻐꾸기가 울어.
속색이니까 미안하잖아. 미만. 그래서 삼재 낀 거야. 지방세. 뻐꾸기. 삼재 끼었다. 지방세 30만원. 미안해요. 미만. 그냥 없는 말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결혼 안 하셨죠? 혼자 살아. 편하게 이렇게 공부. 남자 있으면 피곤해. 혼자 사는 게 편해. 우리 아들 둘은 아예 장가 안 간대. 선포. 좋지. 그 애 낳고 데리고 와봐. 누가 키워? 그래서 저는 애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멀리 이사가 버리려고, 원주로 이사가 버리려고. 또는 평택으로. 결혼해서 집 옆에 있으면 계속 찾아와요. 부부싸움에서. 이혼이 더 쉽게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남이 딸둘 결혼시키고 인천에 있다가 원주로 이사갔어. 그 애들 오지도 않잖아. 명절 때나 이렇게 가끔 오고. 둘이 편하게 사는 거야. 집 팔고 남는 돈으로 쓰면서.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야. 왜 형님 가셔 그러니까. 아이고 보기 싫대. 이제 결혼 둘 다 했으니까 내 자기 의무는 끝났대. 그래갖고 1년에 딱 세 번만 본대. 얼마나 좋아. 그죠?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원주는 또 이제 길이 꽁꽁 얼잖아. 얼어서 이제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 거기 교통이 막혀서 안 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애들 결혼시키면 옆에 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내리사랑일지 모르지만 장단점이 다 있죠. 자 그럼 지금 뭐 배운 거예요 지금? 이해를 배웠다.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여.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 꼭대기.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40페이지. 별 하나 딱 붙으라고요. 가산세와 가산금 비교네. 자, 가산세 봐요. 가산세. 의무불이행. 의무를 불이행했죠? 행정상의 제재. 벌 주는 거야. 그 벌이 뭐다? 세금을 늘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적용은 어느 세금에 간다. 이거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조세에 붙는 거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부가금액은 세법 규정에 의한다. 얼마나 세금을 늘릴까?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 이만큼 늘린다고요. 세금을 이만큼 늘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그래서 해당 조세에 뭐가 된다? 밑줄 그 세목. 세목.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세목. 그리고 그러니까 세목은 뭐에 포함한다? 조세에 포함한다.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양도세를 안 내면 양도세에 포함해서 세금이 늘어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않는다. 연체이자니까. 그 다음 오른쪽 가산금, 금. 자,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자,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우리는 무슨 징수라 그래요? 보통 징수.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보통 징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성실히 납부하라. 납기까지. 그래서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를 붙이겠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고지되는 모든 조세. 보통 징수. 보통 징수를 얘기하잖아요. 고지하잖아. 보통 징수로.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부터? 무조건 3%. 이거 잘 봐요. 이거 암기할 때 삼김. 정치인 삼김 많이 들어봤죠? 삼김.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JP도 죽었어요? 아, 정치인 삼김. 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나 그거. 저건 삼김이에요. 오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중과상금은 중1이 1.2% 60개월 한도.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72%. 12 곱하기 6이니까 체납된 조세에 12 곱하기 6은 72%.
한도가 있다는 거야. 72%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줄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에 가산. 과로 조세에 불포함. 연체이자니까.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연체이자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용어 정리 이제. 뭐가 들어간다? 면세점. 자, 칠판 보세요. 면세점이 뭐예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자, 칠판 보여요.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취득세. 여기 봐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모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그래서 두꺼운 글씨 미만이야 이하야? 이하. 이하라야 이하? 그래서 네모 별 하나 딱 붙여 네모.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네 글자로 과세표준 네모. 중요한 거는 가액이에요. 세액하면 틀려요. 가액. 세액하면 틀려. 세액이 50만 원은 세금 내야죠. 가액. 그리고 이하. 이하야 이하? 이하. 이하. 50만 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앞으로 세법을 배우면 이하 이상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 이거 정리 잘해야 돼. 미만, 초과. 이 용어를 잘해야 돼. 항상 물어봐요. 세법에서는. 이상 이하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포함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상 이하는. 포함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를 이상이라 그래. 그 다음 미만 초과는 뭐다? 이 숫자를 제외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제외해서 내려가고 초과는 올라가고.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범위를 이거는 요건이야. 알아들었나요? 요건. 그러나 시험은 뭐를 물어봐? 범위를 물어봐. 이거 요건이라고. 알아들었나요? 다시 한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다시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 X. 1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100만 원은 50만 원 이하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50만 원까지가 부과하지 않지. 자,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세에서는. 자, 취득가액은 신고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잖아.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뭐를 신고한다? 가액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가액이야. 취득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과세표준.
그럼 이게 1억이야.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50만원. 그럼 봐봐. 세율이 예를 들어서 4%짜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 50만원에 4%면. 2만원까지는 안 걷겠다.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야? 소재지. 강원도 땅을 샀어. 강원도로 가야지 소재지로? 그 2만원 내려고 오지 말라 이거지. 행정상 번잡하고 어? 실질보다 이득이 없는 거야. 가다가 교통이 막히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지? 그래서 2만원까지는 안 걷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으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2번은, 자, 2번. 최저세액제. 최저세액제 있죠? 자, 최저세액제란 징수할 일정액 미만입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모 별 하나 딱 붙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얼마? 6천원 미만일 때는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저세액제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뭐 나왔다?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거예요? 권리증에 기록을 해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족보에 기록해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권리증에 권리가 탄생하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니까 6천원이 안 돼. 안 되더라도 최저 얼마를 걷어간다? 6천원을 걷는다. 그 뜻이에요. 이유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이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니까 3천원이 나왔다. 걷는다 안 걷는다? 걷는다. 최저 얼마를 징수하는 뜻이다.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게 최저세액제예요.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등록 면허세.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소액 징수 면제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소액 징수 면제.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소액 징수 면제란 징수할 세액 일정. 이거는 미만이야.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세액이 얼마? 얼마 미만이라고? 2천원. 미만이에요, 미만.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재산세.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왜 뭐를 갖고 따져? 세액. 재산세는 세액을 갖고 따져요. 고지서 1매당. 왜 세액이다, 재산세는? 재산세는 무슨 징수하는 세금이다? 보통 징수.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2천원이 안 되면 고지서를 안 보내. 그래서 포인트는 2천원 미만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미만이에요, 미만. 왜 미만이에요? 왜 미만이냐고? 왜 2천원이냐고? 자, 고지서 보내죠?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약 1200원이 들어가. 1200원. 우표값 700원 들어가. 600원. 그럼 2000원 미만이죠?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지, 고지서. 취득세는 이하야. 얘는 미만. 미만.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미소 짓고 있잖아. 미소. 소액 징수 면제. 미소 지을 때 입 속에서 뭐가 보여? 2천원. 3천원 하면 틀려요.
숫자는 이렇게 느낌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소 끝났잖아. 미만. 자, 그래서 면세점 1번과 3번은 세금을 안 걷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번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1번과 3번은 안 걷는 거. 2번은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걷는 거를 얘기한다고요. 용어 정리 끝났고. 자, 그다음 오른쪽 12번. 뭐가 나왔다? 비과세. 뭐가 나왔다? 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 공시 미리 출발했죠. 지금 11월 12월 출발했잖아요. 그다 대전도 보면은 세법 공시를 1월 달부터 출발하는 학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11월 12월 배운 거랑 배운 거와 안 배운 거는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월 달에 와서 처음 배우죠. 그럼 이 상태가 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1월 12월 기초를 배웠잖아. 그럼 1월 달부터는 또 배우잖아. 그럼 한 번 미리 배운 거랑 한 번 늦게 배운 거랑 천지 차이가 난다고요.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을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공시세법 때문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과세. 세금 안 내는 거. 감면도 세금 안 내는 거야. 그럼 둘 다 세금 안 내. 그럼 잘 봐요. 비과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원칙이. 비과세 해달라고 빚자가 들어갔어요. 앞에 빚자. 신고 신청 안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세금을 걷는 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야.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비과세 나왔네. 신고 신청 등의 절차 행정처분 없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비과세라 그래. 자, 1세대 2주택은 여기 보세요. 집이 하나야. 몇 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를 해? 집이 하나야. 몇 년 보유하다 보면 세금이 없어요. 2년 보유. 단 세종시는 2년 거주하다 팔아야 돼요. 세종시는 이런 거는 비과세 한다고요. 신고 신청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걷는 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봐요. 감면.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일부를 깎아주는 거를 우리는 경감이라 그래. 세금을 법에 의해서 50% 깎아준다. 경감. 그리고 면은 면제야. 면제. 면, 이거는 100%를 깎아주는 거야. 이렇게. 일부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감면. 그래서 합면제 합쳐서 뭐라 그래? 감면이라 그래. 그래서 일부 깎아주면 뭐라 그런다? 경감, 100% 깎아주면 뭐라 그런다? 면제. 합쳐서 뭐라 그런다? 감면. 그럼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소에 가서 감면 신청서란 서류가 있어. 신청해야 돼. 또는 신고해야 돼. 신청해야 됩니다. 확인받고 일부 또는 전부를 깎아주는 거예요. 신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깎아줘. 그래서 두꺼운 글씨 나왔네. 경감 면제. 그래서 경감 면제 나왔네. 두꺼운 글씨. 합쳐서 뭐라 그래? 감면. 그래서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에 의해서 감면한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농지를 대토한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았을 때는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정부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 잘 들어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세금이 없다. 공통점이 뭐다? 일부 또는 전부가 세금이 없다. 차이점은 뭐다? 신고 안 한다. 밑에는 신고한다. 공통점이 뭐라고? 세금이 없다.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밑에 거는 신고한다. 확인을 받아야 돼. 감면 받으려면. 이해됐죠? 작년에 요쪽 여기 앉은 아줌마가 2년째 다녔어. 나이가 한 72세쯤 됐어. 공부 잘해서 오래 붙은 걸로 알고 있어. 68세인가? 몰라. 나이는 모르는데 참 마음이 아름다워. 70대가 되더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 할아버지 뛰어버리고 할아버지는 경로당 가서 놀고 그러다 70세 이상 하면은 따로따로 노는 게 좋아. 밝을 때는 따로따로 놀고 어두우면 집에서 같이 놀고 그래도 밥도 이제 딱 나눠서 같이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차이예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 대전의 특징은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어. 마음으로만 생각해. 다 지역마다 달라요. 대구 가면은 까르르 웃어. 또 성격이 급해갖고 여기는 느긋하잖아. 그럼 마음은 다 있어요. 그죠? 지역마다 다 달라. 자, 그 다음. 자, 42쪽.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랜만에. 한번 풀어봐요. 마음속으로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나왔잖아.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가자고요. 가산세 가산금. 자, 점 가산세 이행을 안 했잖아. 그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 가산세는 세목 맞죠? 세목. 그리고 국세를 감면받았잖아. 이거 봐요. 감면받았죠? 그럼 국세를 깎아주는 거야. 감면받으면 국세를 깎아준다고요. 그러나 가산세는 잘못한 거죠? 가산세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죠? 늘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맞고 두 번째 국세 고지서가 날라왔네.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죠? 몇 프로 붙는다? 3%? 100분의 3 중자가 없잖아. 3% 뭐를 징수한다? 가산금 삼김. 가산세 하면 틀려요. 연체이자 3%. 자, 세 번째 중자가 들어갔네. 중가산금은 옆에 적어. 한 달에 몇 프로? 1.2% 몇
6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5년 1.2% 딱 알아야 돼. 1.2% 중1이 60월 맞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지방세를 물어보죠.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중자가 붙었네. 30만 원 미만은 징수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럼 30만 원 여부는 뭘로 따진다? 한꺼번에 병기 나란히 기재해서 둘리상 세목이 함께 적게 날라오죠. 함께 적어서 날라오잖아. 그럴 때 30만 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맞는 지문이네. 다 맞는 지문이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거잖아.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세금을 늘린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다. 미납하면은 연체 방지를 위해서 뭐를 늘린다? 가산금. 이걸 늘리는 거야, 가산금. 그리고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나눈다. 신고와 납부로 나눠요. 그래서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고 과소신고하면 절반. 그러나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몇 프로나 40%. 그리고 납부불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부터 일명 만세, 만분의 3, 만분의 3. 그리고 연체이자는 한 달까지는 역시 삼김. 그러나 중차가 들어가면 1.2%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그러나 중차가 붙으면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뻐꾸기죠? 100만 원 미만은 뭐를 걷지 않는다? 중과상금. 3%는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이 내용을 한 문제로 물어봤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